복잡할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 또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? 제일 큰 걱정이지. 혜세 씨와 잠깐만 와봐. 애들이 제일 상처일 텐데. 애들한테 얘기한다. 혜세 앉아봐. 왜? 피곤해? 지금 뭐 하는데? 우리 얘기합시다. 엄마는 태주소아랑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. 피곤해? 애기들은 아무 죄가 없는 거잖아. 얘기를 하기 전에도 되게 조심스러웠죠. 저는 도저히 모르더라고요. 애들한테 어떻게 전하면 되는 건지. 또 그래, 엄마 아빠가 집을 또 하나 샀어. 집을 또 하나 샀어. 되게 현명하게 말씀하시네. 엄청 좋겠지? 여기도 우리 집이 있고 저쪽에도 아빠 집이 있고 저쪽에도 아빠 집이 있고 또 일본 가면은 일본에도 아빠 집이 있고 그렇다? 어때? 그래서 집을 구해서 태주소아가 아빠랑도 같이 놀고 같이 자고 아빠랑 뭐 할까? 아빠랑 이런 데 갈까? 이런 거 먹고 싶다 이런 거 없어? 소아가 좋아하는 거. 놀이동산 가고 싶어? 아빠랑? 태주는 무슨 생각해요? 말해봐 태주. 무슨 생각해? 근데 뭔가 분위기를 알고 있는 것 같아.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는 거예요, 아이들이. 무슨 생각해? 어때? 괜찮지? 안 괜찮대. 슬프니까. 슬프니까. 왜 슬퍼?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? 벌써 마음적으로 아나보다. 저기 다 전해진다 아이들한테 저렇게. 그런데 가족이 더 좋아. 더 좋아. 야, 핵심만 얘기하네. 떨어지는 거 아니야. 전혀 슬퍼할 게 없어. 아빠 엄마가 사는 집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태주가 소아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돼.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. 태주가 그런 말을 꺼낸다는 게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. 진짜 속마음인 거잖아요, 그것을. 아빠는 내일 새로 구한 집 있잖아. 거기로 갈 테니까 오늘이 마지막. 아빠랑 같이 잘래? 마지막 같이 잘래? 아휴, 이게 뭔 짓이냐. 태주는 일본으로 출장 갈 때마다 진짜 외로워해요. 제가 갈 때마다 진짜 가지 말라고 또 아빠 가고. 아빠 바라기구나. 내가 아까 아빠 얘기 들었어? 어떻게 보면 아빠가 집이 하나 더 생긴다고 얘기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야? 아빠랑 둘이 얘기하네. 그치. 집 사지 마. 집 사지 말래. 그래서 아빠 여기 있으면 좋겠어? 응.
아빠랑 엄마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지? 응. 왔다 가기 싫어. 왔다 갔다 하기 싫어? 응. 그렇지. 자자. 아이고, 아빠 꼭 끌어왔네요. 저 브이샤이를 보면은 생각나는 제가 그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, 저 정도 나이대 애를 둔 부모가 이혼했을 때 아이랑 면담을 했을 때 얘기가 어린 마음에 부모 이혼 안 시키려고 자기가 머리를 있는 대로 다 쓰고 모든 행동을 다 했는데 나는 힘이 없었고 부모는 입원하게 되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그걸 아마 네. 아들이 저 얘기할 때 어땠어요? 아빠 엄마가 디격태격 할 때 있잖아요. 가끔씩 크게 사는 것 말고도 그럴 때 제일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이는 게 태주예요. 태주구나. 뭘 알았으니까 가족이 더 좋다는 말이 되게 그 무게감이 있었고 더 미안함도 생기고 아 진짜 내 지금 제가 내린 판단이 옳은 건지 들린 건지 되게 후회도 되고. 그러니까 아까 딱 지별하면 얻었어 딱 그 얘기 한마디 딱 했는데 태주가 벌써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. 얘기하자 할 때부터 표정이 표정이 딱 슬픈 얼굴이 생기면서 아유 아이 때문에 힘드네 진짜. 저는 굉장히 저도 이제 서현 씨랑 약간 비슷하게 굉장히 상황을 슬프게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늘 이렇게 좀 현명한 거야. 그리워할 때 굉장히 제가 더 많이 신경 써서 놀아주고 제가 아빠의 자리를 굉장히 많이 채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. 그랬더니 서서히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. 자. 이렇게 지 죽은 듯이 조용해. 아, 이제 나가는구나. 아이고. 이 방에서 자는 것도 마지막이구나. 아. 가자. 잡시다. 잘 먹고 잘 살아라. 또 보자. 안녕, 이지야. 와, 비 많이 오네. 가지. 또 비까지 와, 날씨까지. 집을 나가는 날에 이렇게 비가 온다니 참. 내 기분으로 날씨가 바뀌는 것 같아. 마음을 배워날듯이 비가 오네요. 하늘도 같이 오네. 아유 비는 왜 온다니. 아유. 근데 나가서 어딜 가면 좋은지 모르겠다. 그러니까. 네. 그것도 안정하고 있어? 네. 그 무작정? 어디 갈지 아무것도 안정하고? 하나도 없어요. 네. 그냥 나가셨구나. 모르고. 아무 생각도 안 나고. 또 한국에 친구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. 어떡해. 네, 맞아요. 대표님 계실까? 사무실? 아유. 아, 또 짐. 아. 운동하시는 제일 친하게 거세. 지냈던 분이 여기 대표님이거든요. 아, 친구. 운동 겸. 설마 여기서 지내시려고 오신 건 아니에요? 어디 가세요? 아니, 좀 이거 사전도 좀 겸사겸사 설마게 집을 나가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예 네, 가출했습니다. 가출했습니다. 아유 자존심은 있어서 가출이라. 나 오늘 제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. 네 오늘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일단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기서 이제 자고 갈 수도 있고. 한국에서 집을 구해본 적이 없어가지고. 그렇게 나 진짜. 구하는 건 쉽죠. 돈만 그래요. 애쉬도 같이 데려오려고 했는데. 어 부동산이 있네. 물어볼까? 안녕하세요. 집을 알아보셨구나. 네네. 제가 없었어요. 있는데 괜찮을까요? 예전에 수원에서 살았을 때도
그단이 해주니까 아. 제가 집을 잡거나 그런 걸 안 해봐서 가지고 그런 티가 확 나요. 전혀 모르고 1도 몰랐어요. 하나도 몰랐어요. 보증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 괜찮으신 거예요? 보증금이요? 네. 100만 원 정도? 100만 원. 약속할 수 있는 금액이요. 100만 원? 100만, 100만 N이요? 100만 원 갖고 못 얻죠. 500. 집으로 구해보지 않아서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요. 그럼 1000만 원 정도는 전... 지금 100부터 어떻게... 올려가지고 1000만 원 얘기했어요. 1000만 원? 네. 어떻게든 좀... 근데 제일 황당해 하시는 분이 지금 부동산 사장님이에요. 보증금 1000만 원. 댓글 구워가지고 지금